계신 분 있어요? 동사소독의 영문판 제목 알고 계신 분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 때는 10명 중에 한 명은 맞출만 할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는 동사소독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여기 절반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수능에다가 오버시팅 문제 내는 거예요. 어? 죄송합니다. 동사소독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저분데 제가 알기로 한 40대 접어든 걸 알고 있는데 자 동사소독을 안다! 나는 안다! 아세요? 맞지? 아주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동사소독이? 근데 저 친구는 굉장히 진실한 친구야. 보통 네. 고나이 때는 일단 늙어보거든요? 네. 가만히 진실만 얘기하고 있어. 안 맞다 이거. 모르지 모르지. 동사소독 모르지. 아니 왕가이도 모르세요? 아이고 몰라. 말고. 진짜 너무들 하시네. 김구왕자. 나인틴 진성당원인 건 인정하겠지만 영화는 싫어하는 걸로. 나인틴 진성당원들은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맞는 말인 거예요. 2부가 다운로드 수가 확 떨어져. 1부가 많이 나와. 갑자기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아니 사실 이거 퀴즈를 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자그마한 또 책이 하나 나오는데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저요 콘들 줄 알고 제가 퀴즈를 냈는데 저희 팀에서 세일즈를 맡고 있는 분. 아주 듬직해요. 네. 영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손을 안 드시는 영업의 신. 영업의 신. 동사소독의 영어 제목을 Ashes of Time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Ashes of Time. 예, 시간의 재라고 하는데 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죄송합니다. 아, 다시 돌아가면 되면 좋기 싶은 거 올릴 것 같은데요. 아, 왕가이가 이제 시간의 재를 다루고 있다면.